근데 저희 방송 지금 몇 번을 풀었는데 나는 쌤 단위원으로 풀어야 돼요? 단위원으로 풀어 뭐 단위원으로 풀어 왜? 내가 무슨 부채를 풀고 씨 풀어봐 왜 그래 물티슈 좀 갖고 와야겠다 이거에서 2파이 아 2파이지 아 맞아 아 2파이지 아 잠깐만 깜빡했어 되게 달라 이게 파이 6분의 파이인 걸 잘했어 맞지? 네 어 2분의 1이니까 맞지? 네 제가 얘가 2분의 1이냐면 2분의 6이지 또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아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 이게 6분의 파이지 맞지? 네 내가 원하는 각도 여기 이렇게 몇 파이 시초선부터 이거죠? 네 몇 파이 이건 몇 판이냐고요? 잠깐 160파이야 아 이거 아 파이 빼기 어 아 파이 빼기지 6분의 파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어, 6분의 5파이 있어 파이. 빼야지 아 저 그거 헷갈려요 뭐? 그거 탄젠트 그거 아. 1사분면에 한번 하잖아요 아. 그 다음에 그 3사분면에 한번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거 그거더라? 그니까 원래 이 끝에서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 대칭? 그냥 이거 그리면 돼요 대칭 생각해? 나 지금 한번 이거잖아요 이거 한번 그렸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각도? 네. 아니 그거 말이야 이거 어 무조건이야 어, 무조건 시초선 기준이야 이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봐봐 이거는 답이 6분의 8? 네 틀렸어 6분의 8 30도 아니에요 이거? 자, 두 번째 이거 분자를 막 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면은 2, 4분면과 3, 4분면이지 아 3분의 파인가? 2, 4분면과 3, 4분면이지 네. 아니 네. 봐 그래야지 이렇게 그
얘가 2고 얘가 부산이잖아. 아 여기가 2. 아 저기 됐구나. 그럼 여기가 1이니까 6, 1이 바라보는 게 6분의 8이다. 아 제가 6분의 8이 아니고 임마. 여기가 6분의 8인 거고 여기가 기준에서 각도라고 기준각이라고. 6분의 5파이? 어 6분의 5파이라고.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형님 그거 각도라고 하지 마. 아 맞다. 아 그다음 이거 다음 게. 자 또 이거 해야 되지 이거 맞지? 이거 해야 되지 맞지 이거? 여기도 있잖아. 2분의 루트 3 맞지? 마이너스 루트 3. 이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맞잖아요. 오 맞아 그렇지. 그건 맞지 그렇지. 그건 두 번째 각도는 이거니까. 이게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어 6분의 7파이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지. 아 완벽히 이제 터득했어. 그럼 뭐해 탄젠트를 좀 풀어. 해볼게 탄젠트 한번. 오 진짜 바꿨어? 네. 야 그런데 다 맞았어. 퍼펙트 퍼펙트 가라. 어? 혹시 단위원의 홍태자? 홍태자야? 홍태자 태우튀김 값으로 한 거 같은데? 그런 까먹게 모르겠어. 이런 거 5만 방지할 수가. 오 그래. 오 태우튀김 값을 했다. 오 그럼 다음 문제가 김말이 값 간다. 뭐 있어요? 아 당연히 한 4문제 더 풀어봐야지. 이거 안 나가요? 어? 오늘 이거 안 나가요. 아 이걸 안 나가면은 아예 하도 못 풀어. 숙제가 그럼 없나요? 기억치라니까. 1시간 동안 한시간 동안 여기 7개 나갈 건 없죠. 아 그래. 저 몇 시간 나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와 간다. 세팅 값 이게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1분의 1 몇 파이야 이거?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야 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건 양수지 맞지? 네. 이것도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파이야 또? 4분의 파이 되는 거야. 시초선의 기준으로 몇 파이? 4분의 5파이. 5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아 손수 튀는데. 응 좋은데? 좋은데.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자. 네. 해보세요. 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흉경아 잘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예? 네? 아 아니요. 아니. 중요해줄래? 어? 중요해줄래? 2분의 3 얘기 한 개 했는데? 아니 저한테 좀 치러가 주지. 길어. 아 여기가 30도지? 아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얘가 똑같이 그래서 그런 거야. 시초선의 기준으로 네. 얼마큼 벌려져 있는지 약간 각도거든. 아. 그러니까 이걸 각도로 가면 안 돼. 네. 한 번에 파이야.
나이스. 오. 진영이 한번 맞춰봐. 야, 일로 와봐. 좋아. 똑같은데? 맞는 거지. 아, 튀었다. 아, 아니구나. 어, 이거는 저거? 어, 맞았는데? 아, 나. 아, 두 번째였죠. 나이스! 어? 뭐야? 쟤네? 그 친구. 아, 아니구나.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문제. 아니, 뭐야, 이거. 방금 풀었던 건데. 어? 재밌었다. 와. 신기한 게 귀엽네. 몇 살 있어? 몇 살? 보너 주네. 보너요? 보너요. 왜 전화 왜? 아주 이 있길래. 아, 이거? 네. 루트 2분의 유리가 아니죠. 아. 아, 오케이. 진영, 진영. 휴유 줘봐. 그래서 2분의 루트 2는 무조건 45 들어서 4분의 8을 깎으면 돼. 많이. 많이? 아, 콧물 나와. 그냥 휴유 줘볼 거야. 5파이, 6분의 5파이. 아, 7. 6분의 7파이. 네, 1분의 부산. 1분의 부산. 1분의 부산. 최근에 몇 파이? 이거 6분의 8이 아니야. 60도, 이 루트 3이 바라보는 게 길어. 터. 3분의 8? 어, 3분의 8. 그러니까 루트 3이 바라보는 건 무조건 3분의 8, 60도, 60도. 아, 네, 돌탱크야. 그 몇 도야 이거? 몇 파이야? 이거요? 3분에서 4파이. 하, 도대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하는 빼는 거지. 빼는 거지. 빼는 거지. 아, 제가 생각해봐. 너 이게 파이지 맞지? 네. 그럼 얘랑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오는 게 뭐야? 얘랑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오는 게 저 빼고 빼고 아, 나머지잖아. 아, 잠깐. 제가 이걸 더하면 안 돼. 아,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생각해봐.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각도잖아, 맞지? 네. 근데 지금 얘가 3분의 파이야, 얘가.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것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파란색은 뭐야? 파이. 어. 빨간색은 뭐였어?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를 빼면은 이 노란색이 나오겠지. 네. 그럼 몇 파이? 3분의 2파이.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친 게 파이이다. 근데 얘가 3분의 파이였어. 얘랑 뭘 합치면 파이가 되겠어? 얘랑 3분의 2.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그래서 얘가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4시간 걸렸어. 다, 아, 4시간 걸렸어. 4시간이야 정신아. 준비가 안 됐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래 가자. 우리가 어디부터 할 거냐면 625 아니에요? 625? 아닙니다. 625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딜레이가 아니고 아마 금요일이나 막 그때 할 거야. 안 할 순 없고 원래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못 나가겠네. 해야죠. 이걸 먼저 설명을. 이것도 넘기고 일단
이것도 넘기고 유형 9번은 지워 일단.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유형 9번 지우고 유형 9번 지워. 최근에 빨리 유형 9번 지워라. 빨리. 유형 9번 지워. 자, 유형 10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문제. 자, 배웠어. 각변한 과자. 잘 따라오세요. 너희 거 맞지? 각변한 시작. 기억. 파이야, 파이. 아니, 좀,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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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저희 거 뭐야? 봐봐. 각변한. 홀수 짝수 바뀌어요. 코사인 맞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까지 써주고 부호결정 플러스 90도에서 파이 뺐으니까 1사분면이지? 네. 예. 플러스지? 네. 오케이, 코사인 세타 맞아? 바꿔보자. 짝수 홀수 짝수 유지 부호결정 파이에서 세타 빼면은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아,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하나서 틀렸어. 오케이. 다음. 홀수 잡수. 홀수. 바뀌어. 사인. 세타. 부호결정. 양수. 지랄. 음수. 아, 코사인. 코사인이잖아. 아, 코사인. 아, 네. 이상면이지 이게. 네. 음수. 이렇게. 다음.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사인센터. 양수. 아, 음수구나. 아, 음수. 삼성면. 맞아? 응. 알겠어. 센스. 괜찮아? 네. 시작. 짝소리. 바뀌어. 바뀌어. 뭘로? 사인. 아, 코탄센터. 포탄 젠터 센터 몇 사고? 1사고 양수? 양 그렇지 끝 구변 바뀌어 포탄 젠터 포탄 젠터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랑 부호가 똑같아. 여기서? 자, 몇 사고면? 양수 3사고 양수 탄젠트는 3사고면에서 양수 맞지? 그래서 양수 어? 간. 그래서 느낌 알겠어? 네. 각변한 공식이었습니다. 자, 준비됐어? 네, 53번. 야, 653번. 시작이다. 이쪽 값이. 선생님, 보여드려요? 어? 보여드려요? 야, 풀긴 하네. 안 보여줘도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맨날 보여줘도 되겠다. 653, 654, 655까지 풀면 좋고. 공식 안 되면 못 푼다. 그거 각변한 다 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칠판 보세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모르면 못 푼다. 뭐라고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모르면 못 풀어. 아는데요? 알아? 야, 봐봐. 좋았어. 이거 모르는 새끼들 죽어, 진짜. 또 이거랑 또 외워야 될 점 뭐 있어? 그거요. 1. 옮기는 거. 플러스
한자한테 적대타는 뭐야? 사인. 아, 아 그거 코. 너희는 금요일날 공식 시험 본다. 뒤질 줄 알아 진짜. 저 말했어요. 승현 형님 뒤지. 스펀지야. 4번 만약에 근데 저거 그 있잖아, 아 그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막 사인 제곱 있어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똑같이 하는 건데 근데 있잖아 제곱은 장점이 있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잘못했잖아. 이게 사인 파이 플러스 1을 바꿔. 이게 제곱이야. 누가 제곱이야? 얘만 제곱이야. 맛있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파이 플러스. 이 역수 까먹었어요. 뭐 풀지 형은 이거면 나설 있고. 아니 새끼야 봐봐. CSC 파이 플러스 세타 뭐라고 사인해? 역수. 역수. 그럼 사인 얘기 쓰라고. 사인 이렇게 그것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아아 쓰라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 이거요? 사이 55억 아니야? 응 됐어? 고생했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홍보네요? 홍보네요. 어 헤어졌어? 응 기본 끄니까 가지고 진짜 이거 맞죠? 이거 마이너스 왜 나오냐? 55번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죠. 안 나오는데? 2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1 코사인 제곱해가지고 1 되고 8 되고 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수 양수야? 응. 왜냐면 4사분의 1인가? 근데 얘 하면 사인 세타. 얘는? 이걸 했죠. 사인 파이 플 세타분의 1. 응. 그럼 무슨 음수? 음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 그럼 응. 나하고 마이너스 안 나와. 마이너스 1. 나하고 마이너스 안 나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2로 못 1만 세트. 방금 저걸 슬쩍 쭉 하는 거야? 실제고 그래서 이걸 아 맞잖아. 조금 50 가보죠. 질문 또? 얘도 질문해 이제. 없면 돼요. 흑영아 질문해. 몇 번? 제공 보상 없겠지? 저 다른 질문. 누구랑? 55번. 55번. 얘들아, 우리 이거 좀 알아두자. 제곱일 때는 부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호 신경 안 써도 돼. 왜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두 번 곱해가지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면은 플러스 두 번 곱해서 그냥 플러스 되니까 무조건 싹 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굳이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 그냥 사인 제곱 홀수니까 바뀌어서 코사인 제곱 짝수니까 그냥 사인 제곱 홀수 2분의 3 홀수여서 그냥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얘가 1이고 두 개 더하면 1이고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어때 효경이 형? 우리가 갈리는 게 여긴가? 아니요 그 제곱인데 부호 신경 썼어요. 부호 신경 썼어? 안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곱해 두 번 곱하기 지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거지. 또 질문 없는데요? 진영아 질문 없냐? 네. 자 그럼 열심히 연습 좀 해봐야겠지. 자, 연습해봐야 돼. 자, 얼마? 55번까지 상관있다. 이거 풀었다고? 몰라. 4번이지. 자, 가겠습니다. 다음 법, 658번 갑시다. 658번. 자, 이거. 이거 너무 많이 했다. 120도, 210도, 240도 너무 많이 했다. 봐봐. 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호도법을 했는데 그냥 60분법을 하면 돼. 봐봐. 120도 한다. 120도 맞지? 이게 90도, 이게 30도잖아. 네. 자, 직각선에서 만들어. 네. 몇 도야? 60. 여기 60도 간다. 60도가 바라보는 거 길이면 루트 3 30도가 바라보는 거 네. 여기는 2. 사인 보면은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맞아? 맞아. 그 200. 210도. 210도? 180도, 30도. 괜찮아? 아, 30도가 바라보는 거 길이? 예, 예. 60도 바라보는 거? 예. 괜찮아. 알고 있어. 여기나? 알기. 아, 이렇게 있고. 코사인 30도 불러.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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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럼 아, 맞지. 이렇게 다 탄젠트 240도 180도 맞지? 응. 여기 60도만 더 가자. 자, 60도니까 60도가 바라보는 거 몇 도? 몇? 23. 어, 30도는 네. 어, 오케이. 네. 하나 가자. 200분의 2분의 2분의 23. 9분의 플러스 그렇지. 오케이. 네. 되겠어? 네. 네. 해봐. 네? 해봐. 네. 어? 이거 혹시? 혹시? 오케이. 어, 맞아도 들어보고 있어. 네. 659번, 660번, 661번. 2번 지워. 먼저 지워. 162번 지워. 풀지 마. 659번에서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바로 말해. 이거 연산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해줘야 돼. 못해도 되니까. 못하면 그래도 한번 먹고 오면 배워야겠지? 재근아? 재근아 관계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분의 1로 무조건 바꿔줘. 이렇게 역수로 바꿔줘. 탄젠트를 바꿔줘. 코탄젠트 계산하기 싫으면 역수 관계야. 그 마이너스 60도면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맞는. 어, 시계방향 또는 응답공식 써.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달렸으면 탄젠트는 부호가 마이너스 되지. 네. 그러면 이거 없애고 앞으로 당겼으면 돼. 마이너스. 아, 응각 공식. 어, 다른 답을 해서 틀렸어. 조건이냐, 몇 번이냐. 자, 갑니다. 659번 같이 보자. 아니, 느낌이 5번이거든. 비교해봐, 비교해봐. 코사인 120도 간다. 120도를 그리면은, 이게 120도니까, 이게 60도지. 네. 1대, 루트 3대, 2. 코사인 120도 풀러. 빗변분의 1분의 1. 빗변. 맞아? 2분의 1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런데. 어, 나 왜 플러스 돼 있냐? 어. 이런.
사인 3분의 5파이. 이거 풀 수도 있네. 야, 사인 3분의 5파이. 몇 도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네. 아, 봐봐. 파, 이거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지. 어, 아니면은, 저 파이에다 180 넣는 것도 괜찮아. 나는 헷갈리면. 그렇겠습니다. 파이에 180 넣으면 300도잖아. 맞지? 60 곱하기 5 해가지고 300도야. 300도니까 뒤에서 음각으로 60도만큼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어, 그게 맞아. 어, 가자. 그럼 이게 루트 3. 이거는 1. 이거는 2. 사이, 사이. 빗변분의 높이. 높이. 2분의 루트 3. 5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코탄젠트는, 어, 코탄젠트 나도 무조건 탄젠트로 바꾸고 시작한다. 탄젠트, 자,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8. 음각, 음각. 여기 60도. 어, 3분의 8. 이렇게. 자, 60도가 바라보는 거 길이. 루트 3. 이거 길이? 1. 근거는? 2. 자, 루트 3, 나. 탄젠트, 어? 루트 3, 오케이. 부호는? 마이너스. 맞아? 얘가 탄젠트다. 얘가 탄젠트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코탄젠트 처리 것까지. 몇이냐? 4번 마이너스 3분의 1. 어, 많이 봐봐. 어? 어디든 까먹어. 내 문제 저거 있잖아. 이거 이거 진짜 빠르게 계산해야 돼. 이거 너 오래 걸리면 안 돼. 빠르게 계산 안 돼. 맞지? 근데 어떻게 많이 익숙해지게 해야지. 너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느린 거 당연히 인정하고 난 너 이거 더 길어서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 이만 번 풀어보니까 털 것 같아. 저. 너무 쉬워요? 쉬운 게 아니지. 너도 이만 번 해봐. 이만 번 했는데 못 하잖아? 당신 소리 들어. 했어요. 어? 기준인가? 우리 재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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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 지금 같은 병신이가 상관없지 않나? 아, 달라요. 어, 역시. 존나 못. 그만하겠다. 15도가 있어요. 어? 15도가 있어요. 15도? 탄젠트 10. 아, 없는데? 없어. 아, 맞지 않아요? 좀 봐주세요. 이거 되게 일 아니에요? 응? 이거 탄젠트잖아요. 응. 그럼 이거 180도인데 이거 막 일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맞아, 4분의 5, 5를 곱했구나. 2, 3분의 5인데? 형이 맞췄어, 드디어. 야, 최초다. 야, 드디어! 드디어! 와. 시은이가 살짝 그립다. 이게 시은이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그냥 잘하는 거. 4분면이라고요? 어디? 얘가 2, 3분면이다.
180도 넘으면은 135 늘어나는 거야. 진짜요?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잖아. 아, 예. 뭐라는 데 어떻게 써는지 모르겠어. 180 4분의 것도 뺀 거니까 130. 135도 그래. 야, 너 탐지체 4분의 5파이 몇 나왔어? 탐지체 중량 4분의 5파이 그냥 응. 답이 45, 45 아니야? 2분 45, 45. 그렇지, 각자 45, 45. 1이냐? 어, 맞아. 근데 마이너스 돼요? 그렇지, 당연히 마이너스. 리사 되지. 응. 응. 어? 응? 아. 아, 세포스. 어. 보여서? 세포스. 오, 왔어. 드디어. 4번에서는요? 와, 4번이 왜 나와? 일단 다 5번이 나와. 어? 저 근데 와, 실수했다. 아이돌로 됐어 나왔어 아, 이거 뭐야? 3번 줄래? 늦었어, 운이 없어. 운이 없어. 야, 계속 했어요 근데 이 새끼. 왜? 이거 했어? 뒤에 긁겠어요. 긁힌 거잖아. 긁겠어요. 누가 긁혔대? 진짜 다 봤어요. 나 누구야? 자, 해보자. 야, 홍정은 네. 사인 3분의 2파이 몇 나왔어? 저 그거 2분의 2파이 아니야? 아니 2분의 2파이 이거 잘했어. 2분의 2파이 3체트 4분의 5파이 그거를 어 봐봐 그러면 2분의 2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8 알아요. 3,4분의 1파이 어 3,4분의 1이고 45도잖아 4분의 8이가 그건데? 그럼 1이고 1이고 이게 루트 1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탄지도 4분 5파인데 맞지? 1 아니야 밑변도 높이 1 맞는데? 지가 2분의 2선 나왔다냐 다음 코사인 6분의 11파이 야 이거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니까 뒤로 6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98에다 180도 넣고 노가 뛰는 게 아니고 6분의 파이가 몇 도야? 30도 어 3 1 아 이건 아 2 23 아 2 아 2 아 이거 23 아 자 초사인 2분의 23 잘했어 어 2분의 23 오케이 탄젠트 4분의 3파이 1,4분의 아니지 아 2,3분의 어 2,3분의 봐봐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135. 네. 그럼 여기 1. 여기 1. 루트 1. 아니. 아, 루트 3. 아, 루트 2, 루트 2. 아니. 루트 2분의 1. 아니. 탑세트, 탑세트. 빅병분의 높이. 1 맞아요. 어, 부호. 아, 부호. 아, 탑세트 부호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랑 얘랑 부호만 다르지? 예. 0. 너 뭐 잘못했어? 저거. 탑세트. 반전등 자, 그래서 661번 해보세요. 호스요. 어? 호스요. 했어? 응. 야, 빠졌다. 쌤, 그거 말했어. 정답 호스예요? 아니. 아, 호스 말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호스 말했어. 진짜 아닌데. 아, 그래요? 틀린 맞다. 그럼 틀린다. 짝수라고요? 쌤, 응. 그거 뭐지? 똑똑. 아니, 뭐 문제지 말했어. 어디서 문제? 호스 포함해요, 갑자기? 잠깐만. S20. 아, 어, 자, 빨리 해라, 621번. 아, 쌤, 했어요, 했어요. 코사인이다. 찍었잖아. 안 찍었네요. 진짜요? 아, 이게 마이너스인데, 저거 안 했어. 480도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해? 360도 빼줘야지. 360도 빼줘. 근데 콜사인 480도가 어. 그 129거예요. 어 맞아. 360도 빼도 돼. 어차피 결과 똑같으니까. 응. 어. 거기서 한 번 더 빼도 되고 그냥 두 번 빼도 되고 360도의 정수배는 마음대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쌤 어 플러스 16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거의 강타자인데 강타자? 이렇게 찍으면 한 번 정도는 거의 복권식으로 맞을만 한데. 시퀀스 코사인 아니에요? 어 맞아. 이게 아니지? 코사인 3분의 8, 파이 분의 1. 이게 아까 480, 480. 너무 쉽네요. 저 새끼. 나왔어요. 자, 아! 661번 시작! 나왔습니다. 5번이에요. 아, 터치지 말고. 봐봐. 코사인 3분의 8파이지? 네. 여기에 3바퀴 2파이가 들어가 있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빼도 돼. 그러니까 480도가 맞는데 360도 빼라고. 어차피 360도는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2파이만큼을 뺀 3분의 2파이 분의 1이라고 간단히 쓸 수 있는 그거를 갖추자. 알겠어? 네. 어, 2파이 빼도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2파이 빼도 된다고. 알겠어? 어, 결과 똑같아. 다음, 음각공식. 마이너스로 하지 말고. 음각공식 제일 처음에 배웠잖아, 오늘. 탄젠트는 세타일 때 이거 마이너스 때 바꿨어. 아, 세타 뒤로 바꿨어. 그럼 탄젠트 여기 부가 뭐야?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게 음각이 되면은 부가 바뀌지? 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하고 탄젠트 4분의 7파이로 깔끔하게 음각 공식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빼! 각도에 있는 음수 빼라고. 이렇게 알았어? 어어, 음각 계산하지 말고 빼, 이거 빼. 자, 음각 공식. 손재고 못해. 예? 예? 음각 공식 써. 얘는 라이드. 아, 이거 저거 마이너스 사인 6분의 8. 정답. 뭘 못 씁니까? 저기는 사인 6분의 8. 6분의 8이 몇 도? 잠깐만요. 30도인데. 아. 30도가, 사인 30도가 아까 매웠거든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무슨 3? 아, 2분의 1. 아, 자, 가자. 자, 계산하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계산하면 되잖아. 왜 못 깨? 그걸 왜 못 하는 거야? 기식이 맞을래, 진짜? 자, 간다. 3분의 2파는 120도지. 120도지. 이게 120도니까 60도가 되겠지. 자, 루트 3. 1, 2. 코사인은 2분의 1이고, 부호는? 2분의 1.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분의 1. 존나 못한다.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부호를 잘못한다.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 간다. 4분의 7파이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바퀴에서 4분의 파이 뺐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4분의 파이 뺀 거야. 1, 루트. 탄젠트는? 1. 아, 1.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거 범분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범분수 마이너스. 됐습니다. 홍경아 질문 있어? 됐습니다. 나 이것도 다 이제 연습해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 이제. 봐봐. 나 마지막 삼각함수의 가계 변환 가겠어. 잘 따라와. 얘들아,
뭐 이런 공식인데 제곱이지? 네. 제곱이지 맞지? 네. 안에 20도 안에 70도지? 네. 각도끼리 합치면 90도지? 네. 그럼 얘랑이랑 합치면 1이네. 네. 어. 90도 1이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이거 알지 맞지? 네. 근데 있잖아 사인이 제곱일 때 알맹이끼리 이거 있잖아. 네. 합심이 90도면은 제곱이랑 제곱 잡을 때 1배 때. 이거 뭔 소리냐면 얘 40이지 맞지? 네. 얘 50이지? 네. 제곱 제곱이지? 1. 사인 사인이지? 네. 어 얘도 1이다. 답 2번인데. 답은 2번이야. 너무 쉽네요. 왠지 설명할게. 쌤 저 어떨었어요? 어, 안 알려줄거. 누군고 쓰는데? 미친놈 같아. 안 돼. 아, 제곱, 야. 아니, 알맹이끼리 제곱해서 20, 70 있잖아. 네. 더하기 90이면 1이라고. 아, 알아요. 네. 그치? 아, 그치? 네. 어,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알았어. 1대만. 네, 그치? 네, 알겠습니다. 어, 봐봐. 왜 그런지 보자. 사인 제곱 때문에. 어, 봐봐. 얘를 이렇게 쓸 거야. 봐봐. 사인 제곱 20도 있고, 사인 제곱 70도 있지, 맞지? 네.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사인 90도 빼기 20도라고 되시는 거예요. 같은 식이지? 응. 같은 식이야? 아, F 대고 괜찮아? 응. 90도로 호도법으로? 4인 2분의 8. 아, 2분의 8. 괜찮아? 네. 뭐 하고 싶어? 세 글자? 통... 아니 뭐 하고 싶어? 세 글자? 각변한 비변한 몇 번은 각변한 각변한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간다. 홀수 짝수 홀수 홀수 사각도 각변 바뀌어. 어 바뀌고 20도지? 써주고 제곱이니까 부호신호 쓰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코사인 제곱 20이 얘랑 똑같은 거. 어? 봄! 사인 제곱 20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은? 어 1 각도 똑같을 때 사인이랑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봐봐 얘가 코사인 제곱 2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개 합친 게 1이고 얘는 두 개 합친 게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는 거지. 네. 되겠어? 아 마지막 문제 출범하자. 드디어 아 아니네 한 개 더 있고. 아 진짜 아 괜찮아. 이거 진짜 빨리 이거 진짜 빨리 끝나. 이거 얘가 20초 만에 못 끝내면은 내가 그냥 그냥 내가 5분 더 해줄게 알겠지? 아니 필요도 아, 안 통하네. 아 뭐 이렇게 통하는데 멍청이 들어가는데 간다 봐. 자 이거 없애 공식. 네. 자 제곱하면 블럭 사인 제곱 25도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제곱 25도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25도 곱하기 코사인 25도 이렇게. 코사인 제곱 됐어? 네. 다음 95도지? 네. 자 간다. 100초 더하기 사인 제곱 65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65도 마이너스 2 사인 65도 곱하기 코사인 65도. 자 뭐. 보이는 거 찾아봐. 보이는 거 찾아봐. 사인 사인 얘 두 개 더하고 되자. 1이요. 어 맞아. 저 뒤에 사지 이것도 이것도 1이지? 네 사라져요. 맞아? 5번 맞아. 얘랑 왜? 25도가 65도인데 왜 그래? 어? 글쎄? 아 남자 어? 왜 없어져? 죄송합니다. 근데 없어져. 없어져. 뭐야 잘 봐. 왜 없어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세 글자 더 각변화. 각변화 각변화 그치 각변화 각변화 해주는 거 봐봐. 각변화 어떻게 봐봐. 봐봐 90 빼기 60 얘 마이너스 2에다가 봐봐 사인 1 90 90 빼기 25 근데 2분의 8 빼기 25 들어갈게. 괜찮아? 네. 됐어? 네. 다음 얘는 어떻게 바꿔? 90 빼기 코사인 2분의 8 빼기 네. 25도 괜찮아? 네. 홀수 짝수 홀수 홀수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고 자 간다. 마이너스 2 코사인 25도에다가 자 1사분면 부호는 1로 4요?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따라오고 다음 예, 예, 예. 자 홀수 잡고 홀수 홀수 얘도 플러스 사인 괜찮지? 네. 사인 25도 써주고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야 이렇게 원이 얘랑
얘는 어때? 똑같네. 아이고 뒤져. 잘 가. 오케이. 됐어. 아. 와 좋았다. 박빈한 공식. 아 빨리 필기할 거. 필기 해라지. 빨리 필기해. 어. 필기해 빨리. 나도 고개를 필기하면. 빨리 필기해요. 아 빨리 빨리. 아 힘들어. 빨리 다리 다 진화해서 빨리 다음 거. 앉아요 그러면. 다음 거 풀고 빨리 가자 빨리. 아우 진짜 오늘 진짜 빨리 졸라 힘들다 진짜. 얘들아 진짜 왜 이렇게 얘들아 PC방 가격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진짜 안 보시고 싶네. 아 오늘 못 가. 일단 자야 돼. 원래 안 가시잖아요. 원래? 아 근데 가끔 몰래 10시에 혼자 가. 와 부럽다 10시에. 왜냐면 10시에 가야 돼. 왜냐면 그 전에 가면 제자들 만나면 쪽팔리잖아. 아, 선생님 가오가 있지. 가오가죠 10시 가면. 어 제닉스 가면은 그래도 어? 제닉스 가요? 섬찌섬찌 어 제닉스. 안 보여요. 내가 더 거기 동생 나요. 아 공세 붙으세요. 공관세? 아 예. 아이디 좀 주면서. 근데 그거 알아요? 거기 누가 훔쳐왔대요 공관세. 뭘? 절도했다고 막 붙여놨던데. 아 맞아 맞아 봤어. 선생님 훔쳐간 거 아니야? 뭐 훔쳐간지 모르겠어요. 음료수 훔쳐간 거 같아. 근데 내가 선생님이 설마 그런 거 훔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거 얼마 국가를 훔쳐간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봤어. 안 보여요 쌤.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쌤 몇 시에 주저 있어요? 어? 몇 시간? 몇 시간? 50시간. 헐 아이스티 맛있죠 거기? 아이스티 존나 맛있어요. 맛있어. 개꿀이야.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응! 받으셨어. 진짜? 네. 지금 아직 3시간 남았어요. 개꿀이네. 야 공짜예요. 어떻게 공짜? 아 공짜야. 변호사님 분명 마시겠냐? 공짜여야지 뭘. 공짜야. 밥에 한번 공짜여야지. 밥에 한 번이 아니야. 공짜라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야.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 독서실 등록을 하면 공짜라고. 네. 맞죠. 역시. 아 그래? 그럼 누나한테 타라고요. 타올 수 없어. 자 갑니다. 커피. 자 마지막! 자 27번 20초부터 할거야 보여주십시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라 그랬지? 그거 쌤 시퀀트 제곱! 하와 이 새끼들아 시퀀트 제곱 시퀀트 이게 다른 걸로 있지? 네 할라 몇 4분면? 4 5 몇 3분면? 2 4분면 2 4분면 2 4분면 부호 맞아요 양수 2 4분면 부호 음수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 맞아요 잘 봐 두 개 합친 게 99지? 네 이게 1이네 아니에요 잘 봐라 맞아 맞잖아 잘 봐 각변환 네 세모 쳐 빨리 세모 쳐 빨리 그렇죠. 이거 배워야 된다고 봐봐 각변환이야 봐봐 두 개 합친 게 90배라고 그랬지? 이상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묻는 거야 여기다가 네 너희 어떻게 돼?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맞지? 네 세 번째 각변환 각변환 자 홀수 짝수 홀 홀수는 바뀌지? 네 뭐로 바뀌어? 코탄젠트 코탄젠트 그리고 알파 부호는? 14분면이니까 부호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코탄젠트 알파 몇이라고 그랬어? 빨리 말해 1 왜? 역수성 1 그렇지 역수관계니까 역수가 1이라고 그랬지? 잘 가, 고생했어. 와. 맞았어. 야, 뭘 맞아? 맞았어. 내가 물어보는데 뭘 맞아? 고생했고. 자, 오늘도 복수 맞아야면 좋겠는 거 알지? 네. 자, 다음 시간에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 제발 수요일 화요일 공부 좀 해. 수요일 화요일 날 억지로 와야 돼. 아, 맞아, 그러네. 아, 나 까먹을 뻔 했다. 와. 저기 움직이네. 그래, 써놔. 아이패드 붙여내. 아! 그럼 안 되는데. 내 지영이도 못해요 스스로 진짜? 공부한다고 네 아무도 안 너무 와야지 공부해야지 모르냐 나 공부하자 나봐 지영 8번 모르겠네 어? 뭔데요 진영이 지영 8번? 지영 8번 뭐야? 공부 어려웠던 연애했던 거? 아니 저번에